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R&D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R&D 성과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R&D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R&D 제도 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현장 의견을 공유했습니다. 이번 제도 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, 자율적 연구 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신청, 선정, 수행, 종료 등 R&D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역량 있는 기업의 R&D 도전 기회 확대, 자율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자리는 사실 산으로 가 있는 배를 일단 끌어내려보자 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그냥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배를 강으로 띄우고 결국은 가장 넓고 가장 깊은 바다로 우리 R&D라는 배를 띄우는 것이 목적일 것 같아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1조 8천억이라는 R&D 예산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잘 써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. 도전은 쉽게, 연구는 자유롭게, 도정은 단호하게. 그래서 일단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것들을 고쳐나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.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 살펴보면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R&D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과제 수행 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. 다만 R&D의 책임성도 강화합니다. 기술 개발로 성과를 창출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 R&D 본연의 책임이므로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영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R&D 제도 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